층이 뻣뻣하지? 험지 염지차 험지 염지차 안녕하세요. 스윙의 틀을 바꿔드리는 규프로입니다.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굉장히 뻣뻣한 스윙이 많이 나옵니다. 그 뻣뻣한 스윙의 주범이 바로 코킹인데요.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이 코킹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코킹을 하지 않고 스윙을 해볼게요. 굉장히 좀 뻣뻣해 보이죠? 실제로 이렇게 스윙하신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올릴 때 코킹을 하지 않고 쭉 올라갔다가 끝에서 이제 공을 쳐야 되니까 무게를 활용해서 팔 이렇게 접는 분도 있고, 또 클럽을 살짝 반동을 이용해서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팔을 많이 핀 상태에서 클럽이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타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드럽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또 끝에서 팔을 접으면서 클럽을 넘기게 되면 일명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아나콘다 샷을 하면서 여기 다시 또 치고 팔이 휙 감아지는 이런 나쁜 스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엄지입니다. 엄지. 먼저 클럽 없이 제가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엄지가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손목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지가 죽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허리춤에 올라갔을 때 이 노코킹을 하게 되면 계속 엄지가 손목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탁 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팍 세워주세요. 허리춤에서 다시 다운되어 있던 이 엄지를 허리춤에서 업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대쪽은 스윙은 대칭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허리춤에서 업이었으면 다시 공이 맞고 다운되어 있죠? 다시 허리춤에서 업. 엄지척. 엄지척. 엄지가 다운되어 있고 엄지 업, 다운, 업. 자, 이 동작을 제가 클럽을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양손의 엄지가 손목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허리춤에서 엄지 업. 엄지 업이 돼 있죠. 그리고 회전해주고 다시 공이 맞을 때는 엄지가 손목보다 다운이 되겠죠. 엄지 다운. 그리고 다시 왼쪽 허리춤에서는 엄지 업. 자, 노코킹 하시는 분들 보면은 허리춤에서 엄지 다운되어 있고, 그리고 공이 맞을 때도 다운, 맞은 다음에도 다운, 계속 엄지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저희 홍진영 씨의 또 엄지척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엄지 엄지척. 자, 여기서 홍진영 씨를 생각하시면서, 자, 엄지척, 엄지 엄지척. 그리고 공이 맞고 나서도 다시 엄지 엄지척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저 홍진영 씨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홍진영 씨 엄지척이죠. 자, 엄지척, 다시 엄지척. 자, 이제 엄지척 스윙을 할 때 이제 풀스윙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엄지척이 되는 시점을 잘 봐주세요. 자, 엄지척이 쭉 허리춤에서 요만큼 꺾이고 좀 더 까면 더 꺾이고,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엄지척을 해주면서 어깨 회전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또 엄지척을 할 때 이렇게 허리춤에서 요것만 꺾는 게 아니라, 설마 이렇게 치시면 없겠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어깨 회전을 해주면서 엄지척, 그리고 엄지척. 아, 이러면 팔과 클럽에 관성이 생기면서 여러분의 스윙은 엄지척을 딱 해줬을 때 가슴 높이에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스윙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엄지척 스윙할 때 자연스럽게 어깨 회전을 좀 같이 해준다라는 거 같이 동반해 주셔야 됩니다. 엄지척, 코킹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엄지척이 돼야 이 클럽 헤드가 원활하게 넘어가 줄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 스윙을 할 때, 엄지척을 할 때 나오는 코킹의 각도가 손목의 외회전입니다. 외회전. 그럼 제가 이제 힘을 쓸 때 오히려 이 엄지척이 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 원심력으로 올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엄지척 스윙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범위는 크지만 이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길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스윙과 뻣뻣한 스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엄지척을 해주시면요,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스윙이 지나가는 길이 손목의 외회전에 의해서 훨씬 편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스윙이 훨씬 범위가 작아들면서 효율적인 스윙으로 부드럽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노코킹 스윙과 엄지척 스윙을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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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척. 최대한 저는 엄지를 올리지 않고 노코킹으로 이렇게 스윙을 했습니다. 굉장히 몸에 좀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효율적이지 못한 스윙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엄지척 스윙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엄지척, 엄지척. 네, 이번에는 사실 엄지척밖에 안 했어요. 허리춤에서. 그럼 아까보다 스윙 크기는 훨씬 줄어들었을 거고 공의 타격과 비거리가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듯 이 허리춤에서 엄지척을 해주시면 이 딱딱하고 뻣뻣한 스윙을 이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윙이 굉장히 내가 뻣뻣해졌다, 그리고 막 몸이 막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코킹이 안 되고 있구나. 코킹하는 건 뭐다? 엄지척, 엄지척, 엄지척. 여기서 죽어있던 엄지를 빡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코킹은 제가 위아래라고 말씀드렸죠. 위, 아래. 이게 엄지, 척, 엄지, 위, 엄지척, 엄지척. 네, 오늘 엄지척 스윙 어떠셨나요? 사실은 이제 엄지척이 아니라 원래는 코킹인 거죠. 이 코킹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스윙은 훨씬 부드러워지실 거고, 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손목의 외회전을 통해서 스피드도 증가되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엄지척을 연습해 보시고 실제 스윙에 적용하시면 여러분의 스윙도 엄지척! 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여기 보이는 카톡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엄지척이네요. 지금까지 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